안녕하세요. 미니스탕맨입니다. 2022년 1월 25일 폭락장과 함께 살아가는 나 그래도 시간은 흐른다 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전형적인 앞에는 약하다가 뒤에 말아 올리는 이말올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주식 카페 보니까 이걸 말아 올린다고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그래서 뭐 이말올 이말올 하면서 계속 외치면서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뭐 저도 그랬습니다. 어쨌든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6.6%, 나스닥 마이너스 13.7%, S&P 500 마이너스 8.1%인 상황입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스닥 하루세 마이너스 4.9에서 0.6%로 다우 1000포인트가 왔다 갔다 했습니다. 어느 알트코인에, 알트코인 아시죠? 뭐 비트코인, 이더리움 외에 나머지 잡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알트코인의 변동성이나 뭐 코스닥 잡주 변동성 못지않게 나스닥 지수인데, 지수의 대장이라 볼 수 있는 나스닥 지수인데 이날 무빙이 완전 미쳤습니다. 운전이 아주 너무 무섭더라고요. 프리장부터 뭐 마이너스 3% 가깝게 내려서 아 오늘도 마삼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보다 보니까 또 마이너스 5% 가까이 돼서 야 마삼이 아니라 마이너스 5%다. 아 진짜 큰일 났다. 두렵다.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뭐 이런 느낌으로 세상이 끝날 것처럼 가더니만 막판에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쭉 올라버렸어요. 그죠? 변동성을 볼 수 있는 빅스 지수 역시 상당히 높은 35 이상이 나와주었습니다. 빅스 지수가 30이 넘어가면 그래도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세일 구간이다라는 지표 정도로 봐주셔도 뭐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많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시고요. 어쨌든 상당한 변동성의 소용돌이 안에 지금 와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외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 모르겠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뭐 그런 느낌으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번 조정 막바지 단계 도달, 변동성이 클 거다. 회복 예상보다 빠를 수 있다. 이날 JP모건의 마르코 콜라노비치 주식 전략가가 최근 주식시장의 위험자산 축소, 그러니까 주식이 빠진 거는 과도하다, 과매도 영역에 와있다, 약세장 전환 심리 등을 종합해보면 조정이 막바지니까 앞으로는 좋지 않을까, 기업의 실적들이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코로나도 또한 뭐 한 가지 큰 호재가 있을 수 있죠.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만약에 팬데믹이 엔데믹이 돼서 종식이 되면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소비 심리가 좀 더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올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일 큰 호재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이 JP모건의 콜라노비치라는 분이 되게 유명하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희망적인 시장 전망을 내놓으면서 분위기를 좀 반전시킨 그 트리거가 아니었나라고 평가하시는 전문가분들도 많았습니다. 정말 지금 시점은 상당히 가격이 좀 착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막 사고 싶어요. 막 사고 싶은데 사실상 뭐 돈도 사실 없고 금리 인상이 또 앞으로 몇 번이 될지도 모르고 실제 금리 인상이 벌어지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뭐 과거의 금리 인상기에는 주가가 뭐 금리 인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반영 다 되어 있고 꾸준히 오른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또 그럴지 아닐지는 사실 모르기 때문에 여러 혼란의 악재가 산재해 있는 느낌이어서 가지고 있는 총알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잘게 쪼개서 나눠서 쓸 생각입니다.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아주 천천히 욕심내지 않고 조금씩 그래서 살아남는 게 목표입니다. 올해 시장에서 청산당하지 않고 살아남자, 그게 목표입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하였습니다. 총평가액 완전한 평가액입니다. 거의 뭐 수익이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제 돈이에요. 4,900만원 정도 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매수해 나가겠습니다. 아 뭐 마이너스인 것들은 이제는 뭐 봐도 좀 무덤덤해지네요. 예. 뭐 100만원, 140만원, 50만원, 80만원. 아 아깝네요. 어쨌든 금일 주문 내역은 포드 5만원, 애플 20만원, 알파벳 20만원, AMD 4만원, 엔비디아 10만원, 총 60만원 매수했습니다.
며칠 정신없이 두들겨 맞으면서 내성이 좀 생긴 건지 뭐 이제는 계좌를 열고 파란색을 좀 봐도 조금은 무심한 상태로 쳐다보게 됩니다. 뭐 아무래도 그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금을 조금 더 확보를 해뒀기 때문입니다. 가지고 있던 진짜 안 쓰려던 예금까지 쓸 계획으로 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니스탁 투자금 대비 약 40%, 그러니까 한 2천만 원 정도의 현금 비중으로 대응을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아주 아껴 써야죠. 예. 현재 주가가 조정장에 진입한 상황에서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개별 종목의 등락을 살펴보니까 비교적 스몰캡의 고성장주라 볼 수 있는 제 포트에서 유니티와 블록의 마이너스는 뭐 그러려니 좀 이해가 가요. 뭐 워낙 그런 주식이고 변동성이 높으니까 진입 시점이 조금 빨랐구나라는 아쉬움이 좀 있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러려니 하는데 유독 아쉬운 게 있습니다. 디즈니의 주가 흐름인데 꽤나 오랜 기간 너무 안 좋았어요. 뭐 좋았던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디즈니를 사고서 행복했던 적이 없어요. 디즈니는 꿈과 희망의 주식인데 아 행복했던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 내내 그랬어요. 그래서 참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좀 종목 선정에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즈니 좀 사지 말걸 혹은 나중에 살걸 뭐 이런 거죠. AT&T 같은 경우는 지난해 12월에 지금 27달러 가까이 되는데 23달러까지 거의 뭐 마이너스 20%까지 빠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좀 더 믿음을 갖고 추매를 못한 것이 좀 아쉽다라는 반성을 해봅니다. 지금 이렇게 시장에 그 물이 쫙 빠져서 썰물이 돼서 이제 다들 옷 벗고 있고 어떤 사람 수영복 입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워런 버핏의 표현대로라면 AT&T 같은 경우는 단단한 수영복을 입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방어력이 상당합니다. 뭐 코카콜라도 대단하지만 AT&T도 뭐 역시나 업력이 138년 정도 되는 그런 뭐 근본주이기 때문에 통신의 근본주. 전 근본주를 주로 살려고 해요. 미국의 근본주.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차는 포드를 좋아하죠. F-150. 콜라 좋아하고요. AT&T 통신주죠. 뭐 버라이즌이랑 T-모바일도 있지만 AT&T가 벨 전화기를 만든 벨부터 해서 근본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디즈니 뭐 컨텐츠의 근본이죠. 근본. 애플 뭐, 핸드폰, 잡스, 근본, SNS의 근본, 구글 검색의 근본, 뭐 거의 뭐 그런 느낌의 주식만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뭐 사실 이번 조정장에 애플이랑 알파벳 그리고 최우선으로 포드, 엔비디아 이렇게 네 종목을 좀 더 담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펀드에 투자를 하게 되면서 그 좋은 타이밍에 펀드에 좀 들어왔어요. 펀드 주가가 계속 내려가서 불안해하면서 펀드에 들어간 금액도 계속 마이너스가 찍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펀드를 샀더니만 결과가 좋았죠.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직접 주식도 한번 해보자. 펀드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험 때문에 20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컨셉을 잡은 게 소수점 투자로 내 주머니 사정에 맞게 모아가보자 라는 생각으로 한 모아가기 시작했고 이제 겨우 한 1년이 조금 넘었죠. 그래서 주식 경험은 1년이 좀 넘었다. 정말 주린이다. 그런데 2년 차인 지금 이렇게 세게 조정을 만든 경험을 하니까 정말 많이 배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주식은 예측의 영역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말에 정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응이라고 해봐야 뭐 대응이 뭐 너 대응하고 있니? 물어보면 아, 예, 대응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주린 입장에서는 뭐 제 입장에서는 그냥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대응이에요. 그래서 더 사자라는 정도인데 그거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어느 종목을 얼마씩 언제 살지 지금 살지 아니면 더 기다렸다 살지 뭐 그런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뭐 제 나름대로는 원칙을 세워서 한다고 기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상황이 생각보다 막 변화무쌍하게 제가 세웠던 원칙의 그 룰의 범주값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발생하니까 혼란에 빠질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보다 더 조금 더 탄력적인 마인드와 경험을 바탕으로 한 대응, 그러니까 과거의 경험이 나의 상황 판단과 반응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경험이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많이 듭니다. 하락장일수록 마이너스가 찍힌 계좌가 저를 공부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뭐 계좌 계속 보면서 막 파란색 보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어떻게 하지 이럴 게 아니라 그냥 차분하게 아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원래 투자는 어려운 거지 라는 생각을 동시에 하면서 투자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보이지는 않지만 부동산도 사실 만약에 가치 측정에 뭔가 장치가 있어서 그게 숫자가 매일같이 눈에 보인다면 계속 오르고 내리고 할 건데 그게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은 호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살고 있는 집도 부동산이 빠졌어요. 지금 시세가 조금씩 내려가고 있잖아요. 거품이 좀 약간 걷어지는 느낌인데 그래서 얼마 전만 해도 금액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됐었는데 지금 요즘에 부동산 다시 네이버 부동산 보니까 한 5천만 원 정도 내려와 있더라고요. 집이 살고 있는 집. 그래서 그거 보면은 마이너스 5천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마이너스 5천 날렸나?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죠. 하지 않습니다. 이미 뭐 살고 있고 내 집이고 하기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딱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고 마찬가지로 주식도 그럴 것 같아요. 뭐 지금 갖고 있는 종목들이 뭐 잡주도 아니고 어차피 그냥 가자 뭐 이런 마음이 요즘엔 들고요. 아 뭐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여드릴 건 이분이 쓰신 책도 제가 되게 재밌게 읽었었는데 정신과 의사 박종성 님이 알려주시는 폭락장 대응 마인드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번 주에 저희 병원에 주식 우울증으로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식 폭락 이퀄 가정불화 직장 문제 그쵸? 아 가정불화 저도 참 어릴 때 너무 좀 힘들게 커가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게 이 경제적 안전망이 버텨주지 않으면 가정불화가 돼요. 뭐만 해도 그냥 저도 애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살지만 막 뭐 하나라도 사줄 돈이 없고 당장에 뭐 전기세, 뭐 수도세, 가스 이런 비용 낼 돈도 없는 상황이 막 돼버리면 불화가 되죠. 뭐 좋은 말이 나오겠어요. 다 그런 진짜 너무 그게 다 문제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안전망이 정말 중요하다. 직장도 뭐 월급 받았는데 막 빚 다 갚고 이러면 직장 다닐 맛이 나겠어요. 주식 폭락 이퀄 가정불화 직장 문제로 이어진다. 정말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너무나 많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나와 있네요. 첫 번째, 폭락장에서 초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주식 앱을 지우세요. 지우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워도 또 깔고 하기 때문에 그냥 차라리 매일 보긴 봅니다. 보면서 이제 훈련하는 거죠. 그냥 무심하게 그래 그렇구나 너 좀 심하긴 하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 정도. 두 번째, 물타기 하지 마라. 손절하지 마라. 그냥 기다리세요. 이거 뭐 좋은 종목을 갖고 있을 때에 해당하는 상황이겠죠. 세 번째, 일상에 집중하고 본업에 충실하십시오. 이거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내가 뭐 워런 버핏도 아니고 전문 투자자 뭐 전업 투자자도 아닌 이상 사실 내 일상에 집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어차피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 그 삶에 있어서의 사랑이 중요하고 가족 간의 공감과 사랑이 중요한데 조금이라도 내 아이와 더 교감하고 아내와 더 사랑한단 말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는 식으로 일상이 집중이 돼야 되는데 그저 조금이라도 어떻게 더 벌려고 막 하다 보면 자꾸 일상에 멀어지고 그래서 뭐 유명한 피터 린치 월가의 영웅 피터 린치도 갑자기 잘 나가다가 그만 다 때려치고 딸과 가족과 함께 지내려고 은퇴해버렸잖아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본업에 충실하고 한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나 자신을 먼저 끌어올리는 거 역시나 본질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힘들어진 상황이 되니까 본질이 중요하다. 근본으로 가자. 네 번째, 돈 잃었다고 가족한테 짜증내고 거짓말하고 그러다간 불행해진다. 그러지 마라. 좀 경험에서 나오시는 얘기 같아요. 주식으로 본 손해를 코인으로 만회하려다가 폭락의 2연타 물레방아를 타시는 분들 유유 그러지 마세요. 예, 멈추세요. 지금 코인도 안 좋죠. 코인 갖고 있으면 뭐 거의 박살입니다. 저도 코인 사고 싶은데 지금이 진입 시점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없겠어요. 그리고 이미 다 물려 있으실 거기 때문에 게다가 지금은 주식도 좋은 게 너무 싸죠. 그래서 되게 쉽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과거에 막 8천만 원 찍을 때
한 절반 가까이 떨어지면은 한번 사봐야지라고 마음은 먹었었는데 막상 지금 절반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뭐 살 돈도 없어졌고 주식 물타기 하느라 살 돈도 없어졌지만 어쨌든 쉽지 않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한 달만 모든 걸 잊고 오직 본업에 충실하시고 추가 재난을 막으세요. 지진도 여진이 더 무섭다. 제가 이분들의 아픔을 이렇게 절절히 공감할 수 있는 건 저도 물렸기 때문입니다. 뭐 이분도 주식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주식을 하는 모든 사람은 물려 있습니다. 슈퍼개미, 뭐 기관 할 것 없이 모두 물려 있습니다. 모두 물려 있기 때문에 물리거나 과거의 이익을 까먹거나 했기 때문에 나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항상 뭐 이런 식으로 흐름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내릴 때는 굉장히 힘들어지면서 이걸 버티고 나면 또 올라가는 그게 바로 자본주의 우상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버티시고 슬기롭게 이 시간을 이겨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